2022년 2월 19일 몬스터즈 아레나에서 역사적인 경기가 열립니다. 무채색 필름이 주최하는 격투 토너먼트 대회 블랙 컴뱃에서 전 세계 랭킹 1위 복서 신종훈과 일반인 격투 유튜버 검정이 격돌하는데요. 이 싸움에는 두 사람의 감정선이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싱과 MMA의 자존심이 걸린 매치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못지않게 많은 팬들의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경기가 하나 더 있죠. 그것은 바로 극진 가라데의 뚝배기 사범 호철과 파이트클럽 우승자인 이청수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유난히 기대되는 이유는 두 사람의 아주 상반된 성향 때문일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일단 나이 차이부터 엄청나죠. 그런데 이 경기가 성사되자마자 20살이나 어린 이청수가 뚝배기 사범을 도발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누군지 몰랐고 이벤트 매치 하셨던데 너무 빨리 끝나서 배울 게 딱히 없더라고요. 복싱으로만 오로지 상대해볼 생각입니다. 그 이청수 선수 영상을 보셨잖아요, 파이트클럽. 그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여러모로 좋아요. 잘생겼지. 운동도 열심히 하지. 괜찮아요, 어리고. 근데 이제 뭐 좀 건방진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던데 복싱으로 뭐 가라데를 상대하고 있다. 아유, 누가 보면 복싱 선수인 줄 알겠어. 갓 담근 총각김치 같은 느낌. 설익었어. 좀 익을 때까지 소금을 좀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놈의 쉐기. 약 2년 전 뚝배기 사범은 극진 가라데만으로 MMA에 도전했다가 크게 패배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패배 때문에 수천 개의 악플에 시달려야만 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본격적으로 MMA를 수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 그는 파이트클럽에서도 가장 강한 전력으로 평가받는 이청수를 상대로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시험해보고자 합니다. 새끼들 맨날 악플 달던 새끼들 봤냐? 이만큼 됐다 내가. 나는 MMA 나가서 진짜 쳐 맞고 끝났어요. 그대로. 내가 배우고 자시고 할 시간이 어딨어.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도전자니까 진짜 이번에 좀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시합을 저희가 제의를 드릴 때마다 엄청 쿨하게 다 받으셨잖아요. 스포츠 선수하고 무도가의 차이가 뭘까요? 스포츠 선수는 은퇴를 해요. 무도가는 은퇴가 없어요. 무도의 목표는 우리가 평생을 여기에 일신해서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실전이 없이 연구가 가능하냐? 그건 아니죠.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시합을 나가야지. 우리는 은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 실제로는 MMA 시합도 나가면서 많이 다쳐요. 이 젊은 친구들, 저 이청수 저 친구 아까도 내가 웃자고 얘기는 했지만 아마 나 저 친구한테 맞으면 좀 많이 다칠 거라고. 또 한두 달 쉬겠지. 근데 시합이라는 거를 멀리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MMA 좀 뛰다가 나이 이제 좀 더 먹잖아요. 나는 다시 가라데를 나갈 거예요. 무도라는 거는 그냥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크게 보면은 생활체육의 연장이고 나이 드신 분들 헬스장에서 매일 열심히 관리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사람도 무도가예요. 무술을 하고 무도를 하고 뭐 브루스리, 최배달 여기 너무 판타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난 2년의 수련으로 더 강력해진 이 무도인을 이청수라는 젊은 파이터가 상대해야 합니다. 체중이 무려 20kg이나 차이 나지만 프로파이터를 꿈꾸는 이 남자에게서는 두려움이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죠. 처음에 뚝배기 사범이라는 게 뭔 이름이 왜 그래? 뚝배기 사범이 뭐야? 했거든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각오하고 오십시오. 저는 끝없는 훈련으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느낌이 정신적이 약해 보이는 마마보이 느낌의 그런 얼굴을 들고 와서 약간 무시했었는데 발전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좀 장점이 있나요? 타격도 준수하고 타이밍을 맞춰서 태클을 들어갈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그라운드에서도 자기 무기가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MMA 트레이닝을 잘 받은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인 교육이 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느낌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트클럽 나갈 때도 감독님 직접 지도해주셨나요? 파이트클럽? 아 예 그럼요 제가 다 만들었죠 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요. 얼굴이 참 미남이죠? 성격도 젖 같아요. 다음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아이들 주짓수랑 복싱 가르치러 갑니다. 유치원생들이랑 초등학생들. 어떻게 하다가 그 일을 하게 되시겠나요? 운동을 해야 하는데 확실히 체육관도 돈도 내야 되고 처음에는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돈을 받을 순 없고 해서 돈 벌어야겠다 해서 체육관의 티즈부 코치로 들어가게 됐어요. 원래는 꿈이 혹시 어떻게 되셨나요? 합기도 할 때는 체육관 차려서 관장님 되는 게 처음에 꿈이었는데 코너 맥그리거한테 빠져서 그래서 이런 쪽으로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1년이면은 뭐 맥그리거 따라잡으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년은 뭐 프로도 못 따라잡게 생겨가지고. 사실 이청수는 어릴 때부터 허약한 체질로 태어나 병원 출입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합기도를 시작했고 체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죠. 현재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챔피언 벨트입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넷. 둘, 셋, 넷. 머리 밀고 돌아서 그대로 반박. 어렵다. 그렇지. 세력, 움직이. 회, 사, 나, 산. 파이팅. 어떤가요? 키즈부 가르쳐 보면은 보람이나 재미를 느끼시나요? 보람 3, 40, 힘듦 60. 뚝배기 사범 호철도 그 보람과 힘듦을 잘 알 겁니다. 호철도 체육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 탕이라고. 빨리. 여기 채색 클럽의 팬입니다. 검정이 직소 닮았다고 얘기했어요. 밀고 옆으로 나와. 카메라 오니까 치는 거 봐. 아니 몸플라면 몸플라면요. 아니 형님이랑 하려 몸플은 치는데. 그게 어떤 분이신지 좀. 관종이에요. 형님이 격투나 무술 이런데 대해서 그 사명감 같은 것도 가지고 있고 부흥을 시키고 싶어해요 항상. 형님이 타격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잘해요. 그거를 복싱만으로 한다. 솔직히 체급차도 있고 한데 오히려. 뚜두게 맞지 않을까. 처음 도전하실 때 이제 패배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트라우마나 이런 걸로 남진 않으신 거죠? 그런 게 트라우마가 남으면 격투 선수 못하죠. 나는 가라데도 맨날 쳤는데. 은가노 미오치치 전 보세요. 1차전에서 깨지고 뭐라 그랬어. 내가 부족했다 배우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2차전에서. 딱 약점 보완하고 나와서 미오치치 잡았죠. 패배를 인정하고 넘어간 사람과 아닌 사람의 그 차이가 거기서 나온다고. 패배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는 그래야 돼. 올해 목표는 일단은 유튜브 다시 시작하기 그리고 연애하기 그리고 결혼하기. 이제 저도 가족이 갖고 싶습니다. 어떤 게 제일 쉬워 보이시나요? 목표 중에서. 유튜브. 블랙컴뱃 대회 이후로 좋은 인연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이 분야에서는 승자가 이미 정해졌습니다. 훈련과 일을 마친 이청수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며 컨디션 회복을 합니다. 저녁 메뉴는 엄청난 비주얼의 곱창이네요. 먹었다. 아유. 야야야. 내려놔. 몇 거야? 나 하나 먹어. 맞는 거나 그런 거 본데 마음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대. 아, 아프죠 마음. 근데 아픈데 근데 맞는다고 피가 나거나 눈 찢었을 때 싸웠었어요. 그냥 괜히 화냈어요. 왜 다치고 오냐고. 근데 얘도 이제 화나고 아픈데 서러웠나 봐요.
그때 좀 힘들었어요. 싸우고 막 좀 고민을 많이 했죠. 사실 이번에 하는 경기도 저는 솔직히 좀 떨려요. 100kg라고 하더라고요, 상대가. 100kg에 키도 180, 60? 그래서 엄청 크고 좀 이렇게 좀 덩치도 큰 사람 좀 무서워요. 그래서 볼 수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자친구도 운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해요. 가끔 얘네 체육관 가서 운동 같이 하거든요. 반년에 한 번 해요, 반년에. 말을 그렇게 해. 이청수 선수의 장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장점이요? 잘생겼고 그리고 아 갑자기 왜 물어보세요 그런 거? 먹을래? 그래도 바나나 먹어야 돼. 밥을 다 먹었으니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진짜 페인처럼 해가지고 한번 들어오면 2만원 쓰고 나가거든요. 아마 이 영상을 본다면 뚝배기 사범의 전투력은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이제 블랙컴뱃에 출전하는 어떤 마지막 각오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좋을까요?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열심히 준비했고 보시는 시청자분들, 팬분들 절대 실망 안 시켜드릴 테니까 많이들 봐주시길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생각이에요. 극진 출신에서 MMA에서 가장 성공을 한 게 GSP거든요. 사실은 저도 좀 그렇게 타격과 그래플링의 밸런스가 맞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에 바라기에는 내가 너무 큰 꿈이지만 진짜 MMA 선수답다라는 느낌을 좀 저도 받을 수 있는 플레이 스타일, 그리고 그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단 이벤트잖아요. 재밌게 그냥 한번 화끈하게 해볼 생각입니다.